그러나 외워야 되는 것은 2번이죠. 2번 진하게 체크. 리스테리아병, 살모넬라병, 파스투렐라병, 섬모충증 이런 것들이 되겠죠. 요거는 꼭 외우셔야 되겠죠. 딱 보니까 네 가지가 되겠고, 출제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출제하고 싶은 심리가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요거는 외워야 되는데, 요거는 이제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렸죠. 파리살충제, 몸이 안 좋으니까 이 파리살충제가 들어가 있는 동물고기, 병든 동물고기죠. 파리살충제인데, 근데 요렇게 해놓고 조금 더 이제 보니까, 일단 요렇게 해놓고 약간 이제 라임을 살리면, 순서는 약간 다르지만 파스리스 살모 선모죠. 그래서 파스리, 그러니까 파리살충제를 중심으로 먼저 딱 잡아놓고, 이건 두 번째로 한 거죠. 파리살충제 해놓고 파스, 그러니까 요것만 하면 또뭐 뒤에 말들이 조금 이렇게 뭐 외래어니까, 외국어니까 이게 우리가 두 문자만 가지고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이제 요걸 먼저 해놓고 라임 하면 파스리스 살모 선모 충, 요거 네 가지죠. 요네 가지는 꼭 기억해서 염두에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될 부분도 있다, 그죠? 예,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고, 요거는 시험 문제 곧잘 등장을 하죠. 그래서 그걸 기억해서 보시면 되겠고요. 자, 요런 병들이 든 뭐야 동물 고기는 판매하면 안 된다. 그러니까 판매 채취 뭐 이런 거 수입 가공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. 판매란 말로 대표하면 되겠습니다. 됐고요. 자, 그래서 그거는 외워야 되겠죠.